유산균입니다, 고객님. 와, 지금은 9시고요. 육아는 할만하다라고 생각하면 딱 그때부터 다시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목요일 밤에 짝꿍이 갔는데 그때 이후로 민구가 말이 잘 들어줘가지고 밤잠비야 원래 잘 안 잤지만 낮잠도 잘 자주고 하니까 그래도 좀 할만한데? 감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수유통도 좀 안정되고 있었고 편집소 육아도 좀 수월하게 되고 있으니 이대로만 하고 딱 어린이집 가면 되겠다 하고 있던 차이나의 어제 밤에 갑자기 새벽 4시에 갑자기 울고 불고 오열을 하더니 다시 잠을 안 자는 거죠? 5시 50분까지 징징거려 안 멈추는 거예요. 이제 점점 울음소리로 번져서 어떻게 해도 멈추지 않은 이건 배고픔이거든요. 근데 또 이유식을 그때 먹이기엔 또 너무 이른 거예요. 분유를 먹이고 재웠어요. 분유 많이 먹지도 않았어요. 130? 그거 먹고 재우니까 또 푹 자더라고요. 와 진짜 이렇게 수유통이 확 뒤틀린 건 처음이어가지고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원래 막 그렇게 정확히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제 성격상 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냅다 자버려가지고 8시에 일어나서 이유식 먹이고 또 10시에 재워가지고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하자 그랬는데 9시에 눈이 떠져버렸습니다. 오늘 등원 준비를 다 끝내놓으려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려고 맥주도 안 먹고 잤는데 술보다 더한 고생이 있었네. 재밌어? 이걸 드릴게요. 자, 그렇지. 지었으면 너도 떠먹어야지. 아니야? 아, 엄마 너 재우다 감기 걸린 것 같아. 저방용 이불을 또 갖다 놔야 되나? 짜잔, 등원 준비물. 일단 물티슈는 5개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새로 주문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만 먼저 갖다 드리고 어차피 길게 사용할 거 한 번에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주신 미술 가운 약봉 2 시판인데 설거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치약, 칫솔.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주신 거, 문센 친구분이 주신 거. 이건 제가 주문한 건데 자수 이름표예요. 그래가지고 천 같은 데에다가 붙여서 사용하는 건데 따로 주문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양치컵. 이거는 고리수건. 이름 자수 넣어가지고 이렇게 5장 주문을 해서 갖다 드리면 일주일 쓰고 이걸 한 번에 다시 주시면 제가 다시 빨래를 해가지고 갖다 드리는 그. 이것도 주문 제작했는데 막 일러스트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일 깔끔한 걸로 했어요. 이렇게 고리가 달려있고요. 나마라는 표시고 이름 완전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으로 5장 구매를 했습니다. 전 통일했어요. 모양을 다르게 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빨아야 되고 이거는 여볼 옷, 혹시나 더러워졌을 때 갈아입힐 옷. 이건 원복. 원복 좀 크지만 야외 활동 혹시나 하게 되면 입힌다고 하셔가지고 윗도리만 빨아가지고 갖다 드릴 거고 이거는 거기서 쓸 크림. 오토팜 잘 쓰고 있죠? 이거 낮잠 이불. 자, 감회가 새로운 게 이게 에콘드 이불 세트인데요. 제가 임신했을 때 임신 선물로 받았어요, 이거를. 대체 이걸 어디다 쓰지? 언제 쓰지? 그랬는데 벌써 쓸 때가 왔다니까요. 너무 신기하죠? 영상에서 한번 찍어본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컬러감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방으로 일체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같이 개고 닫고 다닐 수 있어. 아까 그건 요거 이불 베개. 베개도 갖다 달라고는 하시던데 지금 베개를 안 써가지고 얘네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빨고 닦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빨래는 돌렸고 설거지랑 그런 닦는 것들 소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 쓰고 있는 주방 삼총사 아이템이에요. 꽤나 많이 사용했죠? 이전부터 잘 사용하다가 한 번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바로바로 마케돌슨의 주방 꿀템들입니다. 올슨 주방 세제와 빨아 쓰는 행주 그리고 올슨 올인원 클리너인데요. 먼저 이 올슨 주방 세제는 일반 세제 대비 5배 농축된 원액 형태로 되어 있어서 물과 희석해서 원하는 농도로 만들 수 있어요. 권장 농도도 있죠. 물과 세제. 5배 농축 원액이라고 하니까 한 팩으로 5통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대단하죠.
저는 스텐볼에 세제를 펌프해서 물을 가득 채운 뒤 거기에 설거지 거리를 담궈서 거품 내고 설거지를 바로 하는 편인데, 이 올슨 주방 세제는 고농축이라 그런지 한 번만 펌프해도 충분히 모든 설거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이 씻기는 물론 과일 세척도 가능한 EWG 등급이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게다가 여성 청결제에까지 사용될 만큼 안전한 프리미엄 유산균이 들어있어 식기를 보호하면서 기름때를 잘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이 빨아쓰는 행주는 제가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인데, 그냥 일회용 행주는 너무 약해서 그냥 일반 키친타월보다 더 못하는 느낌이고, 천행주는 몇 번 닦고 빨면 좀 위생적으로 관리가 힘들더라고요. 바빠 죽겠는데 막 삶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찾은 제품이에요. 일단 세 가지 컬러 다 예쁜 게 장점이죠. 이런 재질로 탄탄해서 여러 번 쓰고 빨아도 찢어지거나 줄지 않고 한 롤로 최대 170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식기 물기 닦을 때도 기름기 제거할 때도 여기저기 위생 관리할 때도 사용하기 좋은 재질이라 잘 쓰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게 식물성 원단이라 생분해 뿐만 아니라 퇴비화까지 가능해서 키친타올이랑 물티슈에 비해 더 친환경적인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올슨 올인원 클리너. 세정과 살균 탈취가 모두 되는 만능 스프레이인데요. 유해화학 성분 없이 99.8% 물과 0.2% 탄산칼륨으로 만들어져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 그냥 물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0.2%의 탄산칼륨과 조합해서 만든 살균 세정에 적합한 pH 12에서 14의 강알칼리 이온수를 만들어서 물의 음이온이 찌든 때를 분해한다고 해요. 실제로 가스레인지 기름때도 너끈히 제거할 수 있고, 민고 장난감 살균 세정하는데도 잘 쓰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제 밥 먹은 다음에 저희 가족 식탁이나 민고 이유식 먹인 다음에 의자도 한 번씩 닦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켓올슨 주방 삼총사로 요즘 살림과 육아를 아주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켓올슨 측에서 우원 구독자님들을 위해 할인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어요. 더보기를 참고하셔가지고 꼭꼭 할인 쿠폰 받으시고 좋은 제품 겟하시길 바랄게요. 이것들로 등원 준비물 깨끗하게 세척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먹어요. 일단 빨래들이 다 된 다음 정리를 해야 돼서 민고가 너무 곤히 자고 있어서 저 먼저 먹어요. 아, 이렇게 최소 주문 금액이 너무 비싸면 내일 먹을 것까지 같이 주문하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여긴 또 비조리로 주셔가지고 직접 끓여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이렇네. 일어났어? 아유, 오랜만이다. 안쪽 쌍꺼풀이 드디어 다시 생겼네. 낮잠 자고 일어났대요. 잘 됐다. 너도 점심 같이 먹자. 자고이. 무슨 포즈예요? 금방 가져올게요. 가보자고. 밥 먹어보자고. 뾰뾰뾰. 낮잠은 잘 주무셨나요? 한 1시간 주무신 것 같은데. 아야, 너 손톱 정리해야겠다. 손톱 왜 이렇게 빨리 길어요? 아, 어이쿠, 그렇지. 엄마도 한 입 먹어요. 꽤 적당히 식었네. 아, 그리고 이거 무서워서 저기 베이비룸에다가 달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좀 익숙해지니까 잘 갖고 놀더라고요. 이거 꽤나 꿀팁인 것 같아요. 이거 갖고 노느라고 잘 안 뒤집어요. 그치? 그렇지. 언제 방풍 거부 없이 산책할 수 있게 될까? 또 미세먼지가 또 무섭네. 그치? 이것도 차지 타임이 있구나. 하늘에서 빨래가 내려와. 내려와. 하늘에서 빨래가 내려와. 와, 예. 누워서 놀아? 민구야, 네가 빨래 좀 개봐. 할 수 있지? 엄마가 옆에서 많이 개봤잖아. 민구 봤지? 많이 봤지? 빨래 건조대를 잡아당긴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뭔데? 다 했다, 다 했다.
오늘 11도라고 해서 오랜만에 봄 잠바 민거도 뽀글이 말고 잠바 입고 가고요. 응! 가봅시다. 재활용 버려야 돼. 진짜 이젠 봄 느낌이다. 바람이 훈훈해졌어. 너무 신기하네. 매년 신기해, 매년. 그치? 매년 신기해. 재밌어? 응? 너 때문이야. 응? 엄마가 잠을 잘 자면 코피도 안 나는데. 어이구. 어? 이렇게 잘 될 일이야? 30을 먹더니. 천천히 깨세요, 잠을. 일식도 먹어야지. 아, 구두 왔는데. 이것도 풀어봐야 되는데. 에휴, 오늘따라 먹이기가 너무 힘드네요. 또 먹다가 울고 막 우는 건 아닌데 뭔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으으으 막 이래가지고 다 먹긴 했는데 이렇게 먹기 싫어할 때는 많이 흘려요. 한 입 막 깨끗하게 먹질 않아가지고. 락포트 돌잔치 때도 그렇고 좀 스틸레토인데 좀 편한 거. 스틸레토가 어떻게 편하냐 하는데 그래도 락포트는 조금 더 편하더라고. 토탈모션인가 이게? 아울렛 그 타임빌라스 갔다가 실물을 보고 어? 저 색깔 나한테 꽤 어울리겠는걸? 그래가지고 신어보니까 딱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를 했고 새 상품이 없어가지고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쿠션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뒤에도 쿠션감이 느껴지죠, 뭔가. 라포트는 약간 이런 게 좀 매력인 것 같아. 이런 기본 스틸레토 있으면 사실 어디에든 다 신을 수가 있어가지고 스타킹은 좀 안 어울리지만 맨살에 진짜 이쁠 것 같아. 예쁘다. 바지가 참 안 어울리고 양말 자국까지 있지만 이런 느낌 딱 좋아요. 편해. 너무 가까워요. 목을 자꾸 긁어서 얘기해. 목소리 나가 그러다가. 응? 그래 너 좀 치아기를 좀 그래 그렇게 물어뜯을 필요가 있어. 아까 젖병을 막 물어뜯느라고 안 먹더라고요. 이가 가려운 거야 지금. 이가 또 나고 있거든요. 정말 이가 빨리 나는 거. 그러니까 니가 이가 빨리 난다고. 그러면 양치질을 잘해야겠지. 그치? 응. 그렇지 그렇지. 맛있게 먹어 치발기. 엄마 밥 먹어야겠다. 어제 먹다 남은 거 먹어야겠다 또. 발에 흘렸어. 책보다 책. 닦아줄게. 싹싹싹. 발을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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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질. 양말이 다 젖었네. 발에 숨겨야겠다. 아이고, 자야겠다. 안녕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재밌어? 아침 잘 드셨답니다. 근데 늦잠을 잔. 어린이집은 12시 반쯤 가서 같이 점심을 먹여보기로 했고요. 낮잠입을 적응하려고 깔아놨었는데 챙기면 될 것 같아. 바로 쓰진 않겠지만 다 가져다 놓으려고. 이거 꽈배기 이거. 원래 신생아 침대 건데 이제서야 산. 여기가 지금 매트리스가 아니다 보니까 토퍼가 낮아서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꼭 머리를 알아서 박더라고요. 일부러 이렇게 꽈배기로 덮어놨어요. 문제는 쿠시노에는 이런 거를 고정할 만한 부분이 없어요. 원목 침대 묶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궁여지책으로다가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아주 정말 별 방법을 다 쓴 느낌입니다. 근데 만족해요. 이 방법들 다. 낮잠 입은 퇴장. 너희 집 가지고 가는 거야? 가지고 가는 거야. 너 이거 끈 빨았구나. 조금 축축한데? 아이고, 입으니까.
엄마 뭐 하십니까? 엄마한테 인사 한번 하고 안녕. 안녕. 너무 어디가? 뜨거워요. 안녕. 가자. 이제 빵. 오. 드디어 어린이집을 가는구만. 짐 다 들고 갈 수 있어? 아, 유아차 끌고 가려고. 가깝다면서. 걸어서 10분, 15분. 앞에까지 갔다가 나는 되돌아가면 되지. 아, 그럼 라임이랑 산책장 갔다가. 그러니까. 에휴, 새벽에 그만 좀 깨! 다리가 아픈가, 진짜.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다리가 아플 거란 얘기도 있어. 그래, 자다가 울잖아.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 다리가 아플 수 있다. 이앓이일 수 있다. 아니면 철분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 철분은 내가 소고기를 따로 준 적도 많고 막 그렇게 먹였는데도 그러는 거네. 크느라고 그런 거 같아. 옳지. 김이 아주 많아요. 갑시다. 이제 가도 될 것 같은데? 같이 가니까 좋아? 동생 어린이집 가는 길도 같이 가고. 많이 컸네, 라임이가. 같이 걸어다니면 얼마나 좋겠다. 밥 먹읍시다. 아이고, 놀고 싶어. 어떡해. 아, 어이구, 잘 먹어. 어이구, 잘 먹어.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좋다. 또 돌려, 응? 또 돌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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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응? 우와. 아니, 처음 뵌 거 아니냐고. 처음 뵌 거 아니야. 어디로 갈까? 움직여볼까? 또 가볼까? 아니야, 무서워, 무서워. 빨리 안녕. 안녕. 불러 갈래? 여기 오네? 우와! 우와! 과격해졌어. 또 돌려. 아이고, 아이고. 조선 잘 죽겠는데, 언니? 근데 항상 표정이 저랬어. 조금 익숙해져야지. 그치? 웃으면 엄청 이쁘겠는데. 웃어주질 않아. 그래, 언니 돌아다니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해. 가자, 이제 집에. 즐거웠습니까? 잘 놀았어요? 네, 집에 갈까요? 뭐야. 가봅시다, 이제 집에. 가서 밥 먹읍시다. 마트 들렀다가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밥 먹는 환경이 엄청 집중하는? 집처럼 집중하는 환경은 아니다 보니까, 아, 밖에 이제 장난감도 너무 많고, 막 그런 환경에서 본보 의자에 앉아서 먹으려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관리할 수 있을 때는 집에서 먹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밥 먹이고 데려오기로 했어요, 다음에. 내일부터는? 내일은 아침에 오는 걸로. 아침밥 먹이고 바로. 또 생각했던 것처럼 그 낯을 잘 안 가려서 바로 선생님한테 안기고 가서 잘 놀다 왔어요. 이제 마트장 보고 집에 가가지고 분유 먹이고 재우겠습니다. 끝. 기분이 표정이 달라 집에 오니까. 아, 웃어. 여기서는 한 번도 안 웃었어? 응. 조금 표정이 풀리긴 했는데 뒤에는 이렇게 웃지는 않았어. 오, 드림했어. 그 요거 장난감 도서관에서 빌려온 건데 갓 저 오자마자 엄청 잘 갖고 놀아요. 별 기능 없는데 잘 갖고 노니? 아, 마저 먹고 자자. 재밌었어 오늘? 요즘 사심 간이 센가? 좀 세게 해야 돼. 맛있어, 맛있어. 딱 좋은데? 간이 국간장으로 한 거야? 두 개 섞어. 국간장이랑 간장이랑? 진간장이랑 반반으로. 간단한 거 같으면서도 안 간단한 거? 어? 뭐 간단해. 육수 안 되니까 간단하지. 왜 그냥 요리하면 맛있을까? 사 먹는 것이 더 맛있어야 된대. 저녁은 김치찌개랑 삼겹살 먹자. 이따가 그 사골 육수하고 멸치 육수 넣어가지고 뭐 해놓으면 맛있겠다. 오늘 개운하게 맛있더라.
얼마 안 남았지만 편집을 하겠습니다. 뭔가 엄청 기분이 막 싱숭생숭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실감이 안 나는 게 같이 갔다가 그냥 온 거라서 막 보내고 한참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워낙 착하시고 공부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크게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헤헤 그렇습니다. 이유식 식기를 또 하나 샀습니다. 요거예요. 이번에는 블루마마 제품이에요. 모두 다이너 흡착 플레이트 세트 이렇게. 지금 계속 식판만 쓰는데 사실 토핑을 쓰지 않는 이상 거의 원푸드 그런 식으로만 먹이고 있어서 흡착만 있는 것도 필요하겠더라고요. 흡착볼이 있긴 하지만 그게 약간 국그릇처럼 생겼잖아요. 식히기에는 이런 게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뚜껑 있는 걸로 하나 샀어요. 너무 귀엽죠? 공룡 이렇게. 흡착도 잘 되고요. 뜯는 건 여기 있다. 요걸 잡으면 뜯깁니다. 버터 컬러 너무 귀엽다. 내일 여기다 먹여봐야지. 없을 거? 달려갈 거야? 카메라로 달려갈 거야? 뚜껑을 좋아해. 또 돌려? 또 돌려. 요 판을 돌려. 아빠 보고 싶어? 오늘도 짱민고. 요즘 이쪽 눈이 진짜 한꺼풀이 계속 없어지네. 괜찮아 귀여워. 아 또 2시에 깼고요. 요즘에는 저도 다시 재우려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잠들어 버려가지고 문제는 거기에 이불이 없잖아요. 여기 아기방이 이 상태로 잠들어 버리는 거죠. 일어나면 너무 추워요. 오늘도 일어나 보니까 6시인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조금이라도 또 따뜻하게 자려고 안방으로 가서 조금 더 자려다가 7시에 일어나려던 게 또 7시 40분에 일어났지. 응. 9시까지 어린이집 가기로 했는데 천천히 가자. 응. 응. 어차피 가서 1시간만 놀다 올 거기 때문에 이거 먹고 준비해서 가면 됩니다. 엄마도 요거트 먹어야지. 이게 멸치, 잔멸치 유식인데 멸치 향이 장난 아니에요. 맛이 어떠신지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다가. 어깡! 쏭! 그렇지, 그렇지. 어깡! 그치, 요 안에 고 손을 넣었어.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나왔을까? 쓰고 싶어? 쓰고 싶어? 쓰고 싶어? 그 손가락도 넣고 재밌는 장난감이네. 재밌는 놀이감이에요. 물 한번 마셔볼까요? 의심이 없어요. 안녕. 어 귀여워. 어 친구 갈. 어디가? 어디 가고 싶어? 관심 가진 게 어? 친구가 아니었어. 저기 왜 밖에 관심이 있어요? 어디? 빨리 올까? 어머 이렇게 입을 벌려줬어. 우와. 집에 갑니다. 이제 졸려. 정말 눈에 띄게 어제랑 표정이랑 노는 게 다르더라고요. 적응을 조금씩 하고 있는 느낌? 이게 진짜 적응 기간이구나. 딸기를 이렇게 받아 먹을 줄은 몰라서 되게 놀랐어요. 저한테는 안 먹으면서. 게다가 원장님한테 안겨서 저한테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우와 어이가 없네. 적응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1시간 정도 제가 나가 있는 걸로 했습니다. 좀 정신이 없어 보이긴 했지만 대단하신 것 같아 진짜 선생님들은. 하여튼 오늘도 무사히 끝! 왔더니 또 밥 먹을 시간이 돼서 밥을 먹였고요. 잘 놀더니 배가 고팠나 봐요. 딸기 먹어서 좀 걱정했는데 220을 다 먹었어. 분유 다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일단 물티슈가 왔습니다. 어린이집 준비물로 보냈더니 다 떨어져가지고 샀습니다. 육아 선배의 추천으로 이걸 샀고요. 이거 아주 아주 오래 기다리던 링고 옷이 왔어요. 리미테드 옷을 프리오더를 해가지고 받았는데요. 진짜 옷이 예쁘고 질이 참 좋은데 프리오더는 진짜 너무 기다려야 돼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빨래를 지금 돌릴 게 아니었네. 세탁기를 중지하고 왔습니다. 바로 빨아버려야지. 재질이 되게 보들보들하거든요. 뭔가 이런 텐셀 느낌? 모달 느낌? 부들부들하면서 근데 또 바지가 이런 색이에요. 귀엽죠? 이렇게 세트. 턱바지도 있어요. 모자도 있는데 저는 턱바지로 항상 시켜요. 보여드리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게 구매가 불가능해서 이제 프리오더를 놓치면 구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다음 프리오더를 노리시라는 마음으로 이거는 파란색! 완전 쿨톤색으로 한번 주문을 해봤어요. 이런 컬러 낙타 이것도 턱바지가 이렇게 있고 이거는 상하복 근데 반팔 이것도 너무 귀엽다. 살짝 클 수 있는데 오히려 좋죠? 귀여워. 이렇게 세 벌 샀습니다. 왜 메이인지 모르겠지만 달력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큰 배송이 온 게 프레임을 하나 샀습니다. 지금 슈퍼싱글 매트리스가 하나 남잖아요. 민고 방에 있었던 거. 그거를 여기다 붙이려고요. 짝꿍이랑 저랑 침대가 굉장히 좁아요. 처음부터 큰 걸 사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해가지고 지금 코웨이 매트리스라 저게 아직도 시간이 엄청 남아서 반납을 못해요. 이걸 그대로 쓰고 슈퍼싱글을 붙여서 쓰려고 싱글 프레임을 높이를 주문 제작해서 맞춰가지고 샀어요. 근데 확실히 같은 업체가 아니라서 주문 제작을 해도 0.5c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여기다가 지금은 엄마가 저 방에서 쓰고 있어가지고 엄마 가면 여기다 붙여서 부부끼리 이렇게 쓸 것 같네요. 넓어졌어. 하지만 안방은 좁아졌다. 삼겹살 데이 처음으로 써보는 것 같아요. 첫 도전. 생강가루 좀 넣을까? 응. 생강가루, 생강가루. 너 뭘 넣어? 상추. 상추? 응. 요.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나는 양파에. 소리가 되게 맛있게 들려. 나? 응. 어. 자, 좋아. 조금 이렇게 노릇하게 구우면 딱딱해져. 응. 응. 딱딱해. 응, 맛있다. 응. 다 먹었대요. 다 먹었대요. 요거 다 먹었고, 이제 밥 먹었으니까 간식 먹어볼까? 오잉? 신이 난 거지. 퓨레 종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베베콕에서 단호박 퓨레를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먹여보려고요. 퓨레. 오, 이번에는 되게 묽네. 밖에서 짜 먹이기 좋겠다. 한번 먹어보자규. 이건 또 뭐냐고? 뭐야? 달콤? 괜찮지? 오, 이런 간식류를 좋아하는구나. 떠먹여주는 거? 오케이, 접수. 계속 나눠서 와서 더 민망한 느낌이지만 택배가 또 왔어. 이거는 아침에 자꾸 뭐 먹었지 막 고민하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케이크 샀어요. 유튜루님이 드시는데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먹을 거니까 요거 대용량으로 샀고 이게 당이 제일 없어가지고 고구마를 샀습니다. 요 우유에 타먹으면 돼요. 이거는 진짜 오래 걸렸다. 이거는 제 옷인데 민고 옷을 사다가 저도 뭔가 맞춰서 입고 싶은 마음 멜빵 청바지를 같이 한번 입어볼까 싶어가지고. 근데 당연히 잘라야 될 거예요. 일단 청은 되게 마음에 들고요. 엄청 무난한 스타일 이거 입어봐야겠다. 이것도 배송비를 줄이기 위해 샀지만 왠지 이걸 되게 잘 입을 것 같은 스트라이프인데 골지 파란색이에요. 이거 두 개 같이 입어봐야겠다. 이거 신나 이거 신나 이거 신나 이거 신나. 요즘에는 길게 입은 게 또 유리기라며. 아, 발등은 좀 덮어야 돼. 그러니까. 길게. 이쪽으로. 아무튼 열었습니다. 티도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막 딱 붙지 않아서 편하네. 근데 팔이 조금 긴 점?
그건 항상 있던 일이라. 끝. 네가 봐. 내가 들어볼게. 어? 어, 아니야. 괜찮은데? 표정이 안 좋아. 되게 안 좋아. 근데 유모차 탈 때마다 표정이 안 좋더라. 자 벗겨줄까? 벗겨보. 아, 예,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하는 거 아니야? 배고파?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웃는데? 짠! 짠! 눈썹 정리를 안 했지만 아주 시원합니다. 지금 바보 같지만 내일 아침은 이게 나을걸요? 지금은 정말 바보 같다. 오? 치즈를 이렇게 열심히 먹는다고? 치즈를 먹는 소리가 맞나요? 밥에다가 반장 섞어서 먹였고요. 입맛에 안 맞아 하는 것 같아서 간을 해줄 겸 반장을 찢어서 먹였는데 잘 먹길래 아예 통으로 줬더니 이렇게 막 무서운 소리로 먹네? 우아구? 왜 표정은 항상 그 표정이야. 자고 일어났더니 한쪽 쌍꺼풀마저 사라진 오랜만에 무쌍민. 좋은 먹방인데 뭐라도 잘 먹어주면 엄만 참 좋더랑. 응? 파스타. 우리 치즈 파스타. 파스타가 다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이제 오이치 들어갔다. 잘 먹겠습니다. 저는 모르네. 맛있는데? 면 삶을 때 소금 조금 넣었고 브리치즈랑 비볐어. 브리치즈가 좀 짜냐? 조금 싱거운데 내 기준? 나는 괜찮은데. 네? 넌 치즈를 먹어서 그런가 봐. 내 거에가 다 있는데? 아니야, 있어 여기도. 조금 느끼하다. 야! 너 뺏어갔어. 너무 많이 해, 봐봐. 먹고 있어. 하나 더 갖다 줘라. 느끼하면 토마토 먹으면 되겠네. 응, 이거 친구가 준 건데. 오, 좋다, 조그만해서. 배불러. 한 입만 먹어봐. 먹었어. 먹었어? 아, 맛있다. 오, 맛있다. 괜찮지? 괜찮지? 배터? 아니, 반쯤 들어갔어. 잘했어. 아이고, 오, 아니야, 아니야, 웃어서 그래, 놀랬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오늘의 마지막 택배. 땅콩에서 또. 땅콩이 진짜 무난하고 손이 자주 가서 원래 사고 싶었던 색깔이 이거였는데 저번에 품절돼서 못 샀었거든요. 그래서 샀습니다. 이거 진짜 어울릴 것 같아. 딱 네 색이야. 이거랑 민트 초코. 초코. 응, 마음에 들었어. 그치? 그거 마음에 들지? 그게 제일 최애 색깔이야, 엄마. 귀엽겠다, 그치? 응. 엄마 빨아서 입혀줄게, 입에 넣지 마. 이쁘겠습니다. 잘 입겠습니다. 이제 목욕하자. 언제 이제 그만둘지 모르는 통목욕. 머리 진짜 많이 자랐다. 머리가 많이 자랐어요. 귀여워요? 응.
잊어버리는 사람. 어? 스쿼트 하는 거야? 계속 확인해. 밑에 뭐 있어? 밑에 뭐더라? 아무것도 없는데.